닭집이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맛있어? 우리 앞에 닭발 되게 좋아하네, 닭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어머나, 어떡해. 한가신년 됐어요. 제대로 찾아 드렸어요. 자, 오늘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말 오고 싶었던 그곳 왔습니다.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사실 되게 자주 다녔던 곳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핫해져가지고 저 사실 처음 와보긴 해요. 여기 막 한약재부터 시작해서 다 싸고 다 맛있고 뭐 우리 딸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맛집이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장도 보고 뭐 먹을 것도 먹고. 아, 이해상. 한약재, 한약재. 야, 여기 오니까 되게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할머니 밀어줘. 할머니가 밀어? 할머니 밀어? 할머니가 미니까 바로 이제 자세가 안정화됐어. 장모님 여기 오시면 뭐 사세요 주로? 삼? 인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삼으로 요리할 줄을 몰라. 그냥 우리 관상력인 것 같아 우리는. 나 순간 너무 시장 복장이 재수없는 것 같아. 뭐 진짜 뭐야? 약간 감각 떨어져가지고. 과일 사자, 과일. 과일 사자. 그런 거 나왔다. 이쪽은 과일이야, 전문가. 저희 장모님 드디어 나왔다. 꽈리고추 좀 살까? 선생님, 우리 꽈리고추 좀 주세요. 한 근이면 얼마큼이야, 한 근. 소리 한 금 있어. 잠깐만 몰래 쓰자. 이거 요리해 먹으면 맛있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경동시장 팁은 뭐야, 엄마? 경동시장 팁은 싸다는 거지, 뭐. 싸다는 거? 그래도 뭐 있어? 그리고 싱싱하고. 엄마, 테리 돈 있대요, 자기도. 나도 돈 있어요. 그럼 테리가 낼 거예요. 나 깜빡하고 현금 안 갖고 내 현금 있어. 테리 현금 엄청 많아. 젓갈 좀 사야겠다. 우리 게장 이런 거 어때, 게장? 이거 먹어볼까? 여기다가 이제 청양고추하고 양파 좀 넣고 깨를 맛있어? 약간 맛있어? 넣으세요. 낙지가 좋은 거예요, 탱글탱글. 네, 고맙습니다. 어때? 저요, 이거 좋아해? 엄마 이거 사줄까? 맛있어? 맛있어. 그래, 좀 사자. 고맙습니다. 진미채도 하나 주세요. 얇은 걸로. 네네네. 호두 아몬드.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이거 자른 거 슬라이스 먹자. 애들이 그래, 슬라이스 그래, 좋아하니까. 애들도 먹으니까. 이거 주세요. 족발이다, 족발. 어머, 족발 어떡하니? 옥수수 맛있겠다. 우리 사실은 오늘 봐서 남원 통닭 먹어보려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주위에도 다 똑같은데 한 집만 몰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집도 다 맛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집을. 뭐 사세요? 다른 집을 먹어. 이거 5,000원이에요? 대박, 이거 5,000원. 이거 5,000원이에요? 네.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너 진짜 돈 빌려줄 거야, 엄마? 이야, 너 부자다. 이야, 너 부자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얼마를 주는 거야? 10만 원. 10만 원. 엄마가 나중에 줄게, 테리야. 엄마가 안 줘, 원래. 안 줘. 여기 청과물 시장인데 딸기 되게 맛있다는데, 우리 엄마가? 뭐야, 망고 5개에 10,000원이래.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엄청 커. 사장님, 네. 망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럼 요거 하나 주세요. 테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망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이 쓰러졌네. 우리 회장님 하나는 이제 아웃. 딸기 맛있어요? 네, 알아. 맛있으면 살게. 너무 맛있어. 하나 사줄까? 신혼부부. 먹을래? 신혼부부.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 맛있지? 딸기 딴 데 사면 맛없어서 안 사거든? 맛있어. 근데 되겠다. 맛있다. 안녕하세요. 됐어. 우리 딸 돈으로 다. 아, 나도 딸기 한 개만 먹고 싶어. 맞아, 우리 딸 돈이네. 그래, 넌 먹을 자격 있어. 일로 와. 우리 돈이니까. 맛있지? 맛있대. 딸. 아, 근데 이렇게 장 보면 하루 종일 보겠다. 야,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이제 날씨 너무 좋지. 아, 통닭. 아, 여기부터구나. 엄마가 가는 집이 어디야? 아, 엄마 가는 집으로 가자. 근데 워낙에 이제 여기 또 방송을 해서 유명한 집도 있지만 거의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아니잖아, 약간 좀 항상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포? 이 집 같은데 문을 안 열었어. 아. 다시 남원 통닭 가야지. 어떻게 하니? 남원 통닭 가야 되나? 문을 안 열었네. 남원 통닭 가자. 통닭 가서 줄 서. 왔다. 쓸만하네. 달려가고 있어, 줄 서랬더니. 괜찮은데, 내 똘마니로. 줄 섰어? 줄 섰어.
적어야 돼요. 아, 이름 적어야 돼? 아, 나 의미가 없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름을 적어야 된대. 몇 명 있어? 지금 많이 있어. 많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포장해가고 포장해가지고 아까 1시간 20분 걸린다. 포장도 1시간 이잖아. 네. 여기 중분해 갈까? 자, 우리가 확실한 결단을 했습니다. 남원 통닭이 옆집 종근의 통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우린 종근의 통닭. 오케이. 시간이 1시간 반 걸린다니까. 아, 우리 못 기다리지. 기다릴 수가 없어. 이건 아무리 맛집이어도.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오늘 종근의 통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기름에다 한번 튀기는 거니까 먹어봅시다.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힘내시라고. 맛있게 잘 먹으세요. 누가 정보예요? 내가 정보는 아니고요. 네. 자기가 한 30, 40년 됐어요. 아, 여기도? 네. 아. 그래서 그때 하실 때 할머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정보였어요. 근데 여기가 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어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튀기는 방식이라던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갑자기 달라요. 음식점에 있었거든 우리 엄마가. 빨리 타니까 나가라고. 어디 다 잘 살면 좋죠. 30년 전통이라고 하면서 기본 30년이면 맛은 보장이거든. 저희가 사실 경동시장 온 이유도 그렇습니다. 광장시장이 너무 핫해서 다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이미 또 경동시장도 핫하더라. 난다. 와. 맛있겠다. 뭐 찍어 먹는 거예요? 소시지나 고구마나 이런 거는 이제 여기다가 찍어 드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따가 양념국을 갖다 드릴 거다. 네. 찍어 드셔야 돼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떡은 그냥 예상하는 그 맛이에요. 통닭 맛있다. 소스가 맛있네. 옛날 딱. 진짜 옛날 통닭 맛. 완전 바삭해. 야, 이거 다 튀기니까 대박이다. 이거 진짜 실제로 기름이 너무 깨끗하다. 이게 뭐야? 닭봉... 너무 좋아하잖아. 이거 뭐야? 닭봉지. 아, 닭봉지. 맥주하기 국떡을 먹겠다, 내가. 엄마, 주소. 힘들어져? 맛있지? 맛있어. 색이 똥집 알아요? 똥집 알아? 나 먹어볼래? 똥집? 엄마 똥집 되게 좋아하거든. 똥 안 먹어. 똥은 아니야. 바로 먹어야 낫지. 빨리 다 앉아서 먹어야 빨리. 좀 놔주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통닭을 집에서 이렇게 튀긴 걸 바로 먹을 일이 없잖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와서 먹으니까. 사실 뭐든지 다 바로 먹어야 맛있지? 오빠, 뭐가 좀 다른지 알겠어? 너무 맛있다. 냉사방은 맛없는 거 없잖아. 아, 아니 아니야. 가끔 맛없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맛없는 거야. 근데 그 시장 통닭 중에서 저는 무 이렇게 직접 써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저 다 폐급 팔더라고요. 다 폐급으로 팔아. 그럼 여기는 직접 팔아. 아, 그러네. 이거 보니까 이거 날카롭다 역시 감독님은. 역시. 와, 대박이다. 야, 너 먹을 때마다 와줘. 전문가네. 아까 저기 그 통닭집 내가 갔던데 거기는 미나리, 쑥 이런 거를 다 튀겨? 같이 튀겨줘. 아, 그럴까요? 우와. 저희 엄마의 픽 오동통닭은 쑥도 튀긴 데서 오동통닭도 가보시고 여기 종근에도 맛있어요. 종근에도 와보시고. 진짜 경동시장에 싸고 이제 잘못 사면 또 실패를 해. 왜요? 우리가 싸다고 사잖아? 맛이 없어. 여기서도 좀 비싼 거. 이거는 백화점 것보다 똑같더랬어요. 엄마, 선크림 바를래요? 근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귀여워, 우리 딸. 얘 챙겨왔어. 얘 챙겨온 거 봐. 챙겨온 거 봐. 어떻게 여자라고 이렇게 할까? 예쁜 걸 되게 좋아해. 지혜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귀한데. 내가 그랬어? 예. 엄마 딸 아니나 봐봐. 귀여워. 술 한 잔 먹었더니 좀 이렇게 한 삥 도네. 나는 지금 사실 내가 좀 경동시장 서치를 했거든? 여기에 호남 식당도 있고 충청도 식당도 있는데 백반이 엄청 싸고 맛있을 것 같더라고. 거기 가서 이따 밥을 좀 먹고. 밥 먹는다고? 도넛이랑 우리 기타만두 가볼까? 갑시다. 여기 아파. 어디가? 베스타인데 안 아파? 안 아파? 아파. 아파? 어디가 아파? 네가 이게 신발이 작아서 그래, 테리야. 너 이걸 왜 신었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신었어. 그럼 신발 딴 거 사서 빨리 가서. 얘 또 신발이 작대. 아, 아니 우리 저기 가봐야 돼. 만두. 여기 네이버 지도 피고 이렇게 오면 돼요. 쫄쭉 가면 되네. 일단 맛있다고 하는 것들은 또 먹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태만두랑 짱구네 만두였나? 야, 지혜야. 여기 문 열었네. 아니 여기 오려고 그랬는데 사장님. 여기서 먹어야 이겨. 우리 엄마 픽이거든요 여기. 여러분 엄마 픽. 우리 엄마 픽. 네? 닭발이요? 네. 닭발 먹어볼까? 닭발도 맛있어요. 네.
우리 앞에 닭발 되게 좋아하네. 닭발. 발 좋아하는 거야, 발? 안 짜서 좋다. 얼마 있어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6,000원이요, 앞에. 다 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 발 좋아해, 발. 남의 발 되게 좋아해. 남의 발 진짜 좋아해. 남의 발, 남의 똥. 아, 근데 이제 12시가 넘으니까 인원들이 엄청 사람들이 많아졌어. 안녕하세요. 저기 신발 가게다. 어디? 내가 테리의 신발이 되어줄게. 여기 봐,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줄 섰다. 어, 맞네. 우리 한번 나와봐. 아니, 와, 사람 하나도 없더니 요즘에 그렇게 많아졌어. 야. 자, 한번 이건 도전해보자. 오빠, 여기 줄 서. 여기? 오빠, 신발을 하네.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아빠, 신발 가게 갔다 올게. 우리 신발 사러 갔다 올게. 내가 갔다 와야 돼. 왜냐면 가르쳐 줘야 되니까. 나 항상 이렇게 혼자 이렇게 줄 서고 있을 때 항상 불안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와이프가 정확히 오더를 안 내리고 갔어. 아니 만두를 사야 되는 건지 뭐 김말이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또 잘못 샀다고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를 한번 해볼까? 이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마음이 안, 이게 편안해.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 엄마 이거 싫어하는데. 이게 신발 하나 보려고요. 나 애들 게 더 없다는 게 또 처음이네. 혹시 애들 신발 있어요? 실내 같은 것도 없어요? 애들이 거 있나 봐. 애들 신발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백화점을 가야 된다고? 야끼만두 15개 하면 혼나겠지? 아니 근데 지금 단위가 3개도 15개 30개야. 뭐 선택이 없어. 딱 결정했어. 꼬마밥 그거 하나랑 못난이 김말이 10개 그다음 약기만두 15개 이렇게 해서 남으면 가져가는. 어때요? 이 정도 안 혼나겠지? 좋아요. 괜찮죠? 일단 분명히 난 감독님한테 허락 받은 거야. 우리는 공범이야 이제. 나 신발 사러 어디 저기 마트가 있는 거 아니야? 마트? 어 와이프야. 우리 신발이 없어서 지금 백화점 가거든? 신발이 없어 백화점 가고 있다고? 갔다 전화할게. 아니 근데 나 이거 떡볶이 양 이거 어느 정도 사 양을? 조금만 사. 맛만 볼 정도만. 맛만 볼 정도? 알았어. 물어봤다. 조금만 사라는 그 기준을 정확히 안 제시를 안 해줘가지고 좋은 생각이 났어. 사고 일단 약기 만두 산 것처럼 내밀었는데 만약에 김말이를 물어보잖아. 그때 이렇게 꺼내고 안 물어보면 그거 내가 항상 사가서 먹을게. 어때? 아니 가져가세요 그냥. 어때? 그렇죠? 아, 나 드디어 찾았어. 됐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네. 약기만두 15개, 못나리 김말이 10개, 꼬마비법 하나 이렇게 주세요. 끝! 아이 잘 간다. 오, 잘 간다. 진짜 잘 간다. 너 공주 같은 거 신고 싶지 또? 아니, 그냥 고르려고. 뭐 신을래? 리본 큰 거? 아니면 이거 신을래? 이거? 이거? 이런 거 좋아해. 내가 볼 때는 오늘 다 장본 거랑 신발 하나랑 신발이 더 비쌀 걸로 예상이 돼. 왜 백화점에 오게 된 거야, 지금? 왜 시장에는 애기 신발이 없는 거냐고요. 가자, 공주. 렛츠고. 얼마야, 이건? 9만 얼마 된대? 9만 8천 원?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엄청 비싸지, 테리야. 너 아까 엄마한테 돈 빌려준 거 지금 퉁 치는 거야, 이제. 못 갚아. 나 이거 신발 샀네. 테리, 네 걸로 신발 산 거야. 그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짱군의 약기 만두예요. 아무 냄새 안 나네? 만두네? 맛있긴 한데 약간 간장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기태만두. 좀 이따 어차피 와 비교는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와이프가 해줄 거고 난 먹을게요. 일단 이거는 언제 먹어야 되냐면 게임을 하고 있어. 옆에 이거 딱 약기만두 15개 쌓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니면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되겠다. 그 생각을 못했네. 지금 호남 식당 쪽으로 오신대요. 아 그래요? 호남 식당 있다. 백반 전문. 고향 있다. 고향. 이지혜 씨는 어디 갔어요? 좀 이따 올 거예요. 일로 오기로 한 것 같은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닭이 나왔어. 닭이 나오고 개 나오고 고양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 빨리. 뭐야 뭐야 토끼네. 여기 청국장 세개 시켰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해서 야끼만두 여기. 아 기태만두 먹어보자. 야끼만두. 아, 손 한번 씻고 싶은데. 아이고 왔다. 테리야 빼봐.
야. 이거 살아있어 아직 엄마? 죽어있지. 자, 우리는 이제 테리 신발을 샀고 그간에 좀 여러분 많이 힘들었지만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서치한 맛집인데 오! 대박! 오! 와 고급고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네 이거네. 야 대박이다. 이거 누룽지 끓여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네. 기가 막히네. 애기. 오 애기 후라이.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몇 인분이야? 3인분. 3인분. 5인분 같은데? 와 이거 누룽지 끓여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내가 빨리 먹고 지금. 네 빨리 먹어보자. 빨리 니네 먼저 먹고. 네 빨리 먹고. 먹고. 이렇게 또. 계속 먹어야지. 세 숟가락. 자 여기. 밥이 죽었네. 밥이 미쳤네. 내가 이재씨 팬이랑 같이 보였어요. 어머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게. 고맙습니다. 나 너무 피곤하고 멘탈 털려갖고 애들 데리고 오기는 진짜 너무 힘들긴 하다. 근데 청국장은 또 생각나는 맛일 것 같아. 이 메뉴가 뭐냐? 그냥 백반들 메뉴 뭐 할 거냐서 청국장, 김치찌개, 우동, 뭐, 아, 된장찌개 물어보는 거구나. 아. 자, 우리 하이라이트. 숭늉.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막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이래가지고 이걸 못 비우고 있는데 이거는 두 그릇 먹을 수 있어. 숭늉 좋아하거든요. 아, 나는 할머니인가 봐. 나는 우리 얘 숭늉 이런 거 너무 좋아. 엄마 밥 먹어. 밥 먹어. 여기 앉아. 일로 와. 나 여기는 몰랐네. 엄마 청국장 맛있어. 청국장 먹어봐. 지금 내가 솔직히 먹고 막 해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표현할 힘이 없어. 미안해요. 진짜 맛있는데 맞나. 지금 너무 표현할 힘이 없는데 이게 백반이거든요. 우리 또 제육도 시켰어요. 이 와중에 또 먹어는 보려고. 오메! 와. 한 그릇. 어머나 어떡해. 양분 싸가도 돼요? 예, 싸갔어요. 선배 이거 진짜 미쳐불겄네.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는데. 한 거야. 상인들이 좋아하는 찐맛집인가? 이거 봐, 쟁반밥. 나 잘 찾았네. 내가 엄청 서치했거든.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말고, 그런 데 말고 여러분 지금 제대로 찾아드렸어요. 안녕. 어, 뭐야? 어머, 고마워요. 땡큐, 고마워. 멋진 오빠다. 시크하게 선물만 주고 사라졌어.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나 살짝 부끄러운 것 같아. 부끄럽지 당연히. 오빠도 부끄러워지 말도 못하고 왔는데. 제가 우리 큰아들 좀 쌈 좀 쌀게요. 큰아들. 어유 웰리 잘 먹네. 어유 웰리 잘 먹네. 우리 큰아들. 오빠 안녕. 어, 잘했어요. 어? 왜요? 왜요? 아니에요. 아니야 언니. 언니 왜 그래? 언니 내가 사줘야지 왜 그래? 하나 둘 셋. 아니 말이 안 되는 내가 사줬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어, 고마워.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넛츠. 어 도넛츠 사자. 이 골목 가면 있어. 여기 여기 여기잖아. 아 그러네.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여기 시그니처 맛있는 거 다 좀 먹어볼게요. 요거 두 개. 나 도넛츠. 도넛츠 어떤 도넛츠 먹을래, 테리? 아니, 요거 그래, 두 개. 언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봤다 했는데 테리 하니까. 맞아, 테리. 우리 딸, 테리. 어, 도넛츠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어, 여기 앞쪽 만진 거 이거 두 개 주세요. 고로케 하나. 그리고 옆에 소세지 빵도 하나. 자, 여기서 직접 다 만드시는구나. 어머. 저희가 이제 드디어 뭐 이것저것 먹고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약재 이런 게 굉장히 핫해요. 저희 엄마가 또 아 여기 맛있다 이래가지고 여기 좀 들어와 봤는데 빵도 사갖고 왔고 우리 아까 그 기태만두랑 쌍둥이 만두. 아 쌍둥이 만두 맞나? 쌍둥이랑 기태 만두. 그 기태 만두 어디 갔어 근데? 저기 우리 차였나? 뭐 먹을까 얼른 시켜. 헉, 가격 진짜 싸. 가격이 좋아. 4천 원, 5천 원이야. 대집 도라지차. 난 지리산 꿀 아이스. 안 돼. 조용히 해. 안 된다겠지. 여기다 넣어. 계속 까먹고 미안해. 대집 도라지차 하나. 홍삼 쌍화차 하나. 아이스 지리산 꿀 하나. 아이스 지리산 꿀 아니라 꿀은 이거 골집 이거인 거예요. 그거 주세요. 네. 야 근데 진짜 오늘 진짜 막 계속 먹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유가 효소를 제가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카뮤트 효소. 근데 요즘에 리뉴얼 돼가지고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이렇게 낱개 표장 돼 있어가지고 따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하나씩 꺼내서 먹거든요. 이렇게 카뮤트 브랜드 밀 프리미엄 효소 90. 케이스만 딱 봐도 뭔가 고급진 딱 이 느낌이 나. 완고네 완고. 개별 포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많이 드신 다음에 요거 하나 딱 먹으면 요 안에 역가수치가 있어요. 역가수치가 들어있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덤빙산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소화 진짜 안 되셔서 항상 고구마 이런 거 드시는데 요거 드시고서는 아주 소화가 극찬을 극찬을 하셨고 저희 엄마도 먹고 있고 그래서 뭐 제 주위에 뭐 당연히 제가 광고모델이니까 먹고는 있는데 진짜 실제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탄수화물은 사실 아밀라아제 이렇게 해갖고 그 소화 그 성분이 더 알파 아밀라아제라고 소화 잘 시키는 게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태리가 아주 신발 사러 가다 보니까 막 먹다가 체해가지고 속이 막 더블럭하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태리야? 그런 거 같아. 야, 여기 있다 뭘 더블럭할 때 먹고 또 먹고 계속 또 먹고 하면 되겠네? 그건 안 돼? 그럼 살죠. 일찍 돌아지. 홍삼 쌍화차. 홍삼 쌍화차.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 뭐야? 이거는 뼈에 좋은 관절에 좋은 건데요. 이게 헛개 물이거든요. 헛개. 술 먹고 나서 딱 그. 네 맞아 맞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약재로 드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그냥 간식거리. 네 맛있어요. 주전부리고. 이거는 그냥 끓이니까 알아서 먹으면 되고 떠서 먹으면 되고. 오 대박 특이하다. 근데 이거는 뿌리까지 같이 다 드세요. 네 이거는. 아. 네. 이야 잘왔네 잘왔네. 아 진짜 우리가 진짜 건강 제대로 생각하네. 어쨌든 이 효소에는 그 17종의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어서 장에도 좋고. 아 유산균도 같이 있구나. 어, 여러 가지 있고. 사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일단 흡수율이 좋아요. 저분자 무슨 공법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흡수율을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서 이거 드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드시더라고. 여러분 이 꿀. 꿀인데 약간 그 껌 씹는 느낌. 테리야 꿀 먹어봐. 테리야 꿀. 벌들이 만든 꿀이야. 안 먹어. 옛날에는 뭐 주잖아요. 몸 건강해서 안 먹었다. 이젠 다 챙겨 먹어. 먹순이.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오늘 경동 씨가 나 너무 와보고 싶었거든. 시장이 진짜 막 싱싱해. 싱싱하고 생기도 있고. 근데 하여튼 애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기태만두 드디어 왔다.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제 기태만두랑 쌍둥이만두 우리 그 문태리 양 때문에 제가 시식하지 못했던 그 유명한 저희 엄마 말로는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많아졌다. 이게 지금 기태네 만두. 이것도 다 바로 튀긴 거잖아. 맛있네. 근데 떡볶이 없이 이것만 먹어봤는 건 처음인데 뭐랄까 간장이 필요할 것 같지? 뭔가 아 떡볶이 국물이 근데 진짜 이것만 사러 온다고 이것만 먹으러? 떡볶이 넣어서 먹겠지? 앞에 떡볶이 스프를 팔아요. 내 기억엔 기태만두는 아예 그런 소스도 없었어. 너무 맛있긴 한데 이것만 먹긴 조금 나는 어렵다. 우리도 솔직하니까.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짱구네 튀김 만두. 이거 지금 기태네랑 뭐가 다른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떡볶이 없이는 왜 먹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에요. 이거 냉동실에 넣어놓고 떡볶이 시켜 먹을 때 하나씩 넣어서 먹을게요. 이거는 내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먹기 너무 어렵다. 짱구네는 조금 촉촉하고 기태는 바삭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촬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함께해 주신 우리 엄마 고맙고 우리 엄마의 나와바리 경동시장 사실은 오늘 하루 가지고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번에 또 나와서 조용히 한번 제가 마스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말 화풀을 뽑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저희가 봤던 동구네 동구네 통닭도 맛있었고 호남시장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아까 백반 저 사주신 우리 팬분 나 너무 감사해요. 나 진짜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저를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저희 사실 늘 관심 여러분께 감사드리지만 이렇게 또 밥까지 사주시고 DM 한번 보내세요. 제가 뭐 뭐를 보내드려야 될까. 자 그리고 장건강 미리미리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 반정언니가 광고 중인 요즘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광고 제가 계약이 지금 1년인가 내가 1년인가 그런가 연장 좀 합시다. 우리 여러분 힘을 좀 보여줘요. 효소는 카누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짜는 관정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알람과 비교 어딩.